목걸이 장단요. 목걸이 장단 지금 배워본 거 배운 노래 매화 타령 요거 목걸이 장단이니까 요거 기본 장단 일단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몇 번 쳐보고 이렇게 들어갈게요. 쿵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쿵으로 먼저 시작. 쿵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다시 한번 시작. 쿵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한 번만 더 시작. 쿵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그렇죠. 근데 요거 보시는 거는 아시죠? 덩, 기덕, 쿵, 더러러러. 쿵, 기덕, 쿵, 더러러러. 요거를 아직 볼 줄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요거를, 요거를 익히셔야 돼요. 그러면 구음으로 했으니까 장부로다가 한번 해보고. 덩, 기덕, 쿵, 더러러러. 쿵. 더러러러 알겠구나. 시작. 그렇죠. 반주 장단은 노래가 주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네. 네? 그쵸? 네, 네 맞아요. 나는 또 장부가 주가 된다고 그렇게 했지 알았더니 딱 맞추네. 안 넘어가, 이제는. 네. 다시 한 번. 쿵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 그러면 어디가 강하게 치는 들어가는 박이 있어요? 첫 번째 박자, 아홉 번째 박자. 강하게. 자. 쿵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 시작. 쿵기덕 다시 한번 시작. 쿵기덕 쿵더러러 쿵기덕 쿵더러러. 한 번 더 시작. 쿵기덕 쿵더러러 쿵기덕 쿵더러러. 네. 그러면 요 기본 장단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요거는 다 이제 아니까 요것만 해도 되는데 이제 요것만 하면 좀 재미없잖아. 지루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를 변형 장단을 섞어서 해볼게요. 어디 있다가 넣냐면 후렴 부분에서만 넣을게요. 많이 넣으면 헷갈리니까 후렴 부분에서만 일단 한번 해보고서 할게요. 조쿠나메 바로다. 여기 한 장단이에요. 일단 한 장단 해볼게요. 기본으로 시작. 여기는 없는데 더이야 더이야 이렇게 하면 반장단이 들어갔어요. 그죠? 덩더러러러 덩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이거 덩더러러러 덩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 시작. 덩더러러러 덩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 그러면 거기가 어이야 덩더러러라 됐어. 어이야 더이야 여기 시작. 어이야 더이야. 그렇죠. 그럼 반장단 들어간 거예요. 그럼 뒤에 여기 반장단이 남았어. 어이야 시작. 어이야 그렇죠. 어이야 더이야 어. 시작.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아, 그렇죠. 에이여라. 여기 한 장단 기본 한 장단 시작. 에이
그러면 또 뒤에 한 장 남았어요. 사랑도 여기 사랑도 메아로다 여기 시작 사랑도 메아로다 요거가 또 헷갈리네 또 덩기덕 쿵떡쿵떡 쿵기덕 쿵떡 시작 덩기덕 쿵떡쿵떡 쿵기덕 쿵떡 한 번 더 시작 잘하셨어요. 시작. 공기덕 쿵떡쿵떡 공기덕 쿵떡 근데 요거가 이제 노래까지 하면 또 사랑도 매화로다 시작 사랑도 매화로다 여기서 빨리 들어가네 사랑도 하면 장단만 하면 잘 하시는데 노래가 들어가면은 안 돼. 그죠? 사랑도 매화 여기까지 시작. 사랑도 매화. 그렇죠. 사랑도 매화 여기까지 시작. 사랑도 매화. 틀리는 분만 찍어서 오세요. 자, 로다 시작. 로다 그렇죠. 그러면 사랑도 매화로다 시작. 사랑도 매화로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기본 두 장단, 변형 장단 두 장단이 들어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 이거 안 집어도 기억하시죠? 네. 우리 나이 때는 금방 들어도 이제 이게 잘 기억을 못해요. 전에 제가 어디 갔는데 저랑 이렇게 비슷한 분인데 오잖아요. 내가 지금 들어도 이게 뒤돌아서면 지금 내가 방금 뭔 얘기했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시작. 고담의 마로다.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이겨라. 사랑도 마로다. 틀리신 분, 자진. 부분이 틀렸어요.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재밌지 않아요? 근데 섞어서 하면? 네, 재밌어요. 그죠? 요것만 네. 해놓은 거. 한번 해주세요. 응?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그죠? 뒤돌았으면서 네. 잊어버렸어. 네. 그죠? 네. 요거 해고 하면은 요거 할 때 이제 바로 완벽하게 다 하는데 네. 다른 거 설명하면 요건 잊어버려. 네. 그죠? 네. 그럼 그 다른 거 새로운 것만 기억해. 네.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또 요거 하면 또 그거를 잊어버려. 예. 저들으라고 하신 말씀. 이게 이제 근데 수십 번 하면 이제 입력이 되더래요. 자, 네 장단이에요. 네 장단인데 좋구나 메아로다는 까지는 요거 기본 장단 한 장단. 어이야 더이야 어허이야 까지는 덩더러러러 덩더러러러러 에티어여라 요거는 또 여기 기본 장단 한 장단 그리고 사랑도 메하로다는 요거 종지형 요걸로 메하로다 할 때 사랑도서부터 네. 네. 이제 기억하셨죠? 네, 네. 거기다가 적어놓았어요 좋구나 메하로다는 기본
그 다음에 어이야더야 그러면 덩다라라라 덩다라라라 이거. 그 다음에 디어라 에 디어라 여기는 기본 장단. 마지막에는 사람도 메아로다는 이거 종지형. 이제 되셨죠? 네. 자, 이제 이번엔 누가 틀리나 봐요. 자, 소프나 시작. 인간이별도 마찬가지. 인간이별은 그냥 기본으로만 할게요. 헷갈리지 않게. 시작. 인간이별만 저도 그래요. 지금 금방 했는데 방금 몇 절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못 그래요. 방금 한 걸 잊어버리잖아. 3절 시작.
다 이제 기억하시나요?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행복 기억하면서 연결해서 이렇게 쭉 한번 해볼게요. 틀리면 안 돼요? 네. 틀리신 분만 찍으셔야 돼요. 네. 자, 시작. 그 다음에 바로. 넣으면 기억을 못할까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후렴 부분에서만 이렇게 넣으라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넣어주면 좀 이제 더 어디서 넣냐면 조크나메 여기에서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인간이 별만사 중에 많은 걸 하면은 이제 기억을 못하니까 요거 익숙한 다음에 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 변형장단은 어차피 변형이에요. 변형을 넣는 거기 때문에 변형장단은 뭐 넣어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이런 거니까 기본만 가지고 해도 되고 뭐 이런 거니까 자기가 이제 응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 요거 넣으면 더 재미를 쓸 것 같네? 그러면 그렇게 넣으시면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화타령 부르면서 국거리 장단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